숫개지요. 숫개를 가만히 보시면 위에는 태, 연못을 상징하는 태, 밑에는 우레를 상징하는 진. 연못 밑 바닥부터 우레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한번 읽겠습니다. 수는 석계에 필유수라 구루수지수라 하니람 부열예지도는 물수수야니 수소이차예야람 위궤태상신하님 대위열이요 진위동이니 열이동하고 동이열은 개수지이니 여수인자야람 이소녀로 종장남은 수지의야오 우진위뢰하고 태위택하니 뇌진어택중의 택수이동은 수지상야옴 오이괴변언지하면 건지상이 내거군지하고 군지초의 왕거 건지성하니 양대하오 음야람 이양하음의 음필열순이 이수지의람 범성께 기치이체지의하고 우유취효의자면 부유갱취괴변지의자니 여수지취의 우위상비람 수는 원형하니 이정이라 무구리람 수지도의 가이치 대형야라 군자지도의 위중소수와 여기수어인과 급임사택수수의 개수야님 수득 기도 즉 가이치 대형야람 범인군지 종선과 신하지 복명과 학자지 사의와 임사이 종장이 개수야람 수지도의 이제야 정정하니 수득기 정년 후에 능태형이 무국고 실기정즉 유구의님 기능형호암 수는 총야라 이 괴변 언지하면 본차군괴로 군에 거초하고 우자서합으로 군에 거우하며 이자 미제 내자는 겸차 이변하니 개강내 수유지의요 이체 언지하면 위차동이 비열하니 역수지의람 고로 위순이 기능수물하고
물레수기하야 비차상중하니 기통이이람 고로기점이 원형이람 연이나 필이여정이라야 내특무구니 약소수 부정즉수 대형이남 이 불면어 유구이람 춘추전에 목강이 말 유시사덕이면 수이 무구원이와 악에 무지하니 기수야제리오하니 금안사덕이수 비분의나 연이나 기하우누니 심득천법지의람 이 따른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죠. 대표적인 것은 내가 남을 따라간다는 것. 둘째는 나를 따라오게 하는 것. 따를 수라고만 했지, 따른다는 것은 따라갈 수도 있고, 따라올 수도 있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수는 석괴의 예필 유수라. 이 예자는 지난번에 안락에 빠졌다 그랬지요. 그이 예 다음에는 반드시 따라옴이 있다 해야죠. 좋은 것이 올지 나쁜 것이 올지 모르지만 따라오는 게 있어요. 고로 수지이수라 하니라. 그래서 이 숙계 따를 숫자 수로서 받았다라고 서계전에 써 있단 말이죠. 부 열예지도는 무릇 기뻐할 열자 즐길 예자지요. 기뻐하고 즐기는 도는 물소수이 아니 물체가 따르는 바야. 서로가 아주 화기애애하게 놀다 보면 거기에는 그게 좋아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 그 예궤 다음에 이 숫궤를 놓은 이유를 그렇게 쓰고 있는 거죠. 수소이 찰야라. 따를 숫자 숫궤가 그 예자 다음으로 오게 된 까닭이다. 이궤 태상 진하하니 그 궤된 것을 가만히 보면 태상 진하. 태는 위에 있고 진은 내 아래에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가만히 보시면은 이집 안에는 움직임이 있고 집 밖에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내면에서 움직이게 되면 밖으로 기쁜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개인으로 볼 때는 속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겉으로는 즐거운 빛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죠? 집안으로 보면은 집 안팎에서는 안에서는 움직이기 시작하면 밖에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태상진화라는 걸 그렇게 읽어낼 수 있겠죠. 태위열이요. 이 태는 기쁠 열자가 되고 진위동이니 진자는 움직인다는 것이 되니 그 밑에 세 글자를 잘좀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열이동 동이열 기쁘면서 움직이고 즉 기쁘게 해주면 감동을 받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감동을 하면 기뻐할 수 있잖아요. 또 반대로는 그냥 평범하게는 기쁘면 움직이고 움직이다 보면 기쁜 것. 그것은 개, 수지, 다, 수, 따를 숫자, 따른다는 것의 의미가 되니, 의리가 되니.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자가 남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뭐 강변할 수도 있어요. 내가 꼬셔서, 남자를 꼬셔왔다고 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보면 하늘을 따라가는 거지요. 그래서 여수인자야라. 그럼 여자가 어디 있나요? 궤에서 가만히 보세요.
위에 있는 택괘는 소녀지요. 소녀고 밑에 있는 그 지는 장남이에요. 소녀가 장남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소녀로 종 장남은 소녀로서 장남을 추종하는 것은 따르는 것은 수지의. 거기서 따를 숫자의 의리가 나오고 또 진위리하고 이 진자는 우레가 되고 태위택하니 태는 연못이 되니 뇌진어 택 중에 우레가 연못 속에서 진동을 하매 택수이동은 연못에 있는 담겨져 있는 물이 그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수지상이요. 수이상이. 이게 대표적인 게 뭔가요? 해일이지요. 해일. 그 지구 속에서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바닷물 전체가 요동을 치지요. 그게 해일입니다. 오, 이 궤변은 언제 하면 이제 궤변으로서 보면 뭐 어떻게 될까요? 위에 있는 택괘는 본래는 이게 건괘였는데 맨 위에 하나만 바뀐 거고 밑에는 또 곤괘였는데 양이 내려온 거네요. 그죠? 일단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건지상이 건괘의 맨 위에 있는 상효가 내고 곤지하고 곤괘의 맨 밑자리로 왔고 곤지초, 곤의 초효가 왕거 건지상하니 가서 건의 맨 윗자리로 갔으니 양대하어 음나라. 양이 와서 음한테 낮추는 모습이다. 이거죠. 하자는 낮춘 하자에서 가세요. 이양하음의 음필열승이 양으로서 음에게 낮춤에 그죠? 여기서 참 많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회사로 말하면 사장님이 일반 사원들한테 겸손한 마음으로 가질 때 여리동 따라오는 거고 그죠? 학교로 말하면 교장 선생님이 일반 선생님들한테도 좀 부드럽게 대하시면 다 감흥해서 따라온다. 음필 열순이 음은 반드시 기쁘게 따를지니 위수지의라 거기서 따를 숫자 수의 의리가 생긴다. 범 성께 기취 이체지하고 무릇 괴된 것이 성괴를 만들어진 것이 이미 이체의 뜻을 취했고 그 위에 있는 태와 밑에 있는 진의 뜻을 취했고 우유취 효의자하며 아 이거 잘못해서 이렇게 만들겠네. 범 성괴 기취 이체지하고 여기는 요 괴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괴가 만들어진 것을 보면 이미 두 체에서 의리를 취하기도 했고 우유취 효의자 하며 또 효의 의리를 취한 것도 있으며 부유캥취 괴변지 의자 아니 또다시 이 괴변의 의리를 취한 것도 있으니 여 수지취의 그 숙괴가 의리를 취한 것 같은 것은 우위 상비라. 더욱더 자세히 갖추어져 있다. 여기서는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취해서 따른다라는 말을 뽑아냈다는 거죠. 나가기 전에 가만히 보세요. 따른다, 따르게 한다는 것 중에 그 속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것을 따라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숫자 숫괘는 더 들어가지 않아도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라? 곧고 바른 것을 따라가는 거죠. 곧고 바른 것을 내가 행할 때 따라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수는 원형하니 수는 크게 형통하니 이정이라 곧게 나가는 데 이롭다 이거죠. 좌우에는 그냥 원형 이정 이렇게 풀었지만 그렇게 이제 안 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정이라 고듬을 따르는지라 무불이라 허물이 없을 거다. 수지도 가이치 대형내라 따르는 도는 크게 형통함을 이룰 수 있다. 군자지도 위중소수와 군자의 도가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바가 되는 것과 여기 수호인과 자기가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것과 급 임사택 소수 그 일에 임하여 따르는 바를 선택하는 것이 개수야니. 여기 세 가지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것. 두 번째는 내가 남을 따라가는 것. 세 번째는 일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따라갈 바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다 수의 의미다. 수, 듣기, 조정, 도직, 따르는 것이 그 방법을 터득하게 되면, 따르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면, 가이, 치, 대형, 야라. 크게 형통함을 이룰 것이다. 범, 인군지, 종선과 그 큰 예를 든다면, 임금이 선을 따라가는 것과, 신하지 복명과 신하들이 명을 받들어 따르는 것과, 학자지 사회와 학자가 학생들이 의리를 따라서 옮겨가는 것과, 임사의 종장이 일에 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연장자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개수야라. 그게 다 따른다는 의미다. 수지도 그러니까 따르는 방법은 이제어 정정하니 그 곧고 바른 데에 이루음이 있어요. 수 듣기정 연후에 그 바를 정자 바른 도리를 따라간 뒤에라야 능 대형이 무고요. 크게 형통하면서 흐물이 없고 칠기정직 유구인이 그 바른 도리를 잃어버리면 정도를 잃게 되면 허물이 있게 될 것이니 기능형호와 어찌 형통할 수 있겠느냐. 따를 숫자 따름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바를 정자 바른 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본을 보세요. 수는 종야라. 수라는 것은 따른다는 거다. 이 궤변 언제하면 궤변으로서 말하면 주자는 이 궤변을 상당히 중요시 여겼어요. 본자 곤궤로 본래는 이 곤이 택수곤이지요. 택수곤궤예요. 곤궤로 구대 거초하고 택수곤할 때 이 곤궤는 그 양효가 그 구이효가 양효인데 이게 구대 거초 여긴 양효인 그 구이효가 초효로 내려왔고 그 말이에요. 우자 서합으로 활의 서합이죠. 서합계로부터 굴에 거우하며 구가 또 오로 왔으며 이자 미제의 대자는 또 미제궤가 있죠. 미제로부터 온 것은 겸차 이변하니 이 두 변을 겸했으니 개 강내 수유질 그 궤변에서 취할 수 있는 의리는 강한 것이 와서 부드러운 것을 따랐다. 즉 양효가 음효를 따라왔다는 의리를 취할 수 있고 이 이체언제하면 두 채로서 말하면 위 차동이 피열해야 참 멋지죠. 이것이 움직이면 저것이 기뻐하는 상황. 이건 참 한번 움직여보면 하나죠. 역수지의라. 또한 따를 숫자의 의미가 된다. 고로 위순이 따를 숫자 수가 되니 기능 수무라고 자기가 다른 이게 물자는 다른 사람을 전부 포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따라갈 수 있고 물레 수기하야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와서 피차 상종하니 피차 간에 서로 추종을 하니 기통이 유일하. 그 통함이 쉽기도 하다. 고로 기점이 위 원형이나 그래서 그 점이 크게 형통하는 것이 되지만
연이나 그러나 필리어정이라야. 반드시 고든대로 가야만 이루어서 내 득 무근히 허물이 없게 될 것이니 야 소수 부정즉 따르는 바가 바를 정자 곧지 못하게 될 것 같으면 수 대형이 불면허 유고이라. 비록 크게 형통한 운세이긴 하지만 허물을 두는 데에 면치 못할 거다. 그 예를 드러났는데 춘추전에 이 춘추전 목강이라는 그 목강은 읽어내실 수 있나요? 목강은 이게 이제 목공의 부인으로 제 나라에서 시집온 여인이지요. 그렇게 읽어낼 수 있다겠지요. 강자는 제 나라에서 나온 거니까. 목강이 말하기를 유시사덕이면 이 네 가지 덕을 갖추고 있으면 네 가지 덕이라는 것은 원형 이정을 말해요. 수이 무구원이와 따라가도 허물이 없거니와 이 목강이 자기 처신한 것을 가만히 점을 쳤는데 원한 것도 형한 것도 이한 것도 정한 것도 원형이정의 덕을 못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유시사덕 이 네 가지 덕을 다 갖추고 있다면 수이무구 따라간다 하더라도 허물이 없거니와 악에 부지하니 나는 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런 덕들이 없으니 기수야제리오 하니 어찌 따라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니 그만 사덕이 수비 보느나 이제 살펴보건대 네 가지 덕이라고 했던 그것이 비록 본인은 못되지만 연이나 기하운운이 심득전법질이다. 그 밑에 내가 이러이러 할 수 없었다 라고 한 그 말이 심득전법질 전법의 의리를 깊이 얻었다라고 말하겠다 이거지. 이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전교가 좋게 나와도 내가 그 덕을 갖추지 못하면 그 전교에 낼 것입니다. 무기덕 즉 무기전 전 그 덕을 갖추지 못하면